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콘니치와.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일그룹 동사의 변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그룹 동사를 가지고 하서, 해서, 하며, 하고, 그 다음에 했다 라는 따형까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 해서, 하며 이런 뜻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때형을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일그룹 동사의 때형을 어떻게 만드냐. 자, 우선, 좀 복잡하죠, 여기서. 자, 일그룹 동사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일그룹 동사는요, 많은 동사 중에서, 우, 즈, 르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이게 일그룹 동사인데, 이 일그룹 동사의 법칙은요, 우, 즈, 르로 끝나는 동사는 때형으로 바꿔줄 때, 찌, 자, 이즈, 초금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때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 오하르 하면서 끝나다 라는 발음이 있죠. 자, 끝나다 라는 뜻인데, 만약 끝나서, 끝나고, 이런 뜻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오왔대. 그죠? 왜? 우쯔, 루에서 오하르, 루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면, 오왔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시로 들어줄게요. 아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우. 아우는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나서, 만나고, 만나며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요. 이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주면요. 자, 아우죠. 그러면 우즈로 일그룹 동사라 그랬으니까 아, 이것도 일그룹 동사구나. 아시겠죠? 그럼 일그룹 동사 어떻게 준다? 자, 때형을 바꿔줄 때 지사이즈 넣어주시고요. 때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때 이렇게 하면은 만나서, 만나고, 만나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만나고 왔습니다 하면은 어때요? 아때 기마시다 하면 만나고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말했던 일그룹 동사를 가지고 하서, 하며, 하고 나서 뭐 이런 뜻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했다 라는 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즉 과거형인데, 이 일본어에서 과거형을 만들 때는 우리가 따형을 붙여준다고 해요. 자, 따형. 자, 왜 근데 때형을 만들었는데 따형도 동시에 배우나요? 아, 왜냐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그 룰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때형 만들었을 때 찌사이츠에다가 따 붙였던 거 기억나죠? 이것처럼 일그룹 동사 중에 우지루 이렇게 끝나는 동사들은요, 찌사이츠 초금으로 해주시고 따형 붙여주시면은 과거에 뭐뭐 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왔다, 오왔다 이렇게 하면은 끝났다, 이런 과거형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과거형 표현으로 만든 것이 만약에 명사 앞에 오면은요, 만났던, 끝났던 것, 혹은 만났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뭐뭐 했던 것 해서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만나다 아우라고 했어요. 근데 만났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미 과거에 어때요? 만난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과거 표현 어떻게, 과거형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아, 따형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우주루, 아우에 우는 우주루 일그룹 동사니까 지사이츠 넣어주시고 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따 히토와, 이렇게 하면 돼요. 만났던 사람은 다레 데스까?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아, 사키 아따 히토와 다레 데스까? 방금 전 사키, 그죠? 아따 히토와, 만난 사람은 다레 데스까? 누구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때 기마시다 한 거는 뭐죠? 때형은? 아, 그렇죠. 해서, 하며, 하고 이렇게 이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아때 기마시다 하는 거고, 이렇게 명사 뒤에 만나고, 만난 사람, 이렇게, 만나고 온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따 히토와, 아까 전에 만났던 사람은 나레 데스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명사뿐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오하루 이렇게 있는데, 오왔다 노 데스 하면, 아,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굉장히 때형과 따형은 굉장히 응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변형을 계속 배울 건데, 이 변화되는 규칙을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일본어 1, 2급 시험 3, 4급도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야지 다음 부분, 다음 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동사 중에 우쭈루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요, 뒤에 지사이즈 나는 때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된다. 따형을 만들 때도 규칙 같다. 우쭈루 이거 떼주시고 그 다음에 지사이즈 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는 어때요? 우분을 빼고 아때. 그리고 따형을 만들 때는 아우에서 우부분 빼고 아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때 아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1그룹 동사의 변형 혼자 이제 연습하실 수 있겠죠? 頑張ってくださいね.